I'm not afraid to die.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지 인스파이어 아레나에 해처리를 두려워하며 기리며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 10년 전 일이 엊그제 같은데 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사실 요즘같이 이건 어목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기묘묘한 시대에는 해처리의 존재가 더욱더 필요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냥 개라고 이렇게 개. 개가 있었으면 저도 지금쯤 더 높은 목소리를 내고 예, 더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내고 그랬을 텐데 혼자서 꽤 오랫동안 해처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의 용기와 담대함을 담지 못하고 요즘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예, 해처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 어린 나이에 정말 높은 통찰과 식견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타고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말마다 명언이었고 예, 하는 행동마다 현재의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그러면서도 좀 냉소적이었죠. 예, 차가운 언어로 뜨거운 마음을 노래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말들과 혹은 그냥 일갈 예, 그런 뱉어내는 말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울분들, 우리의 바람들 다 해소시켜주곤 했었는데 삶과 노래가 다 있는 예술가가 최고 예술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최고 예술가를 뛰어넘는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가수에게 가장 공포는 감기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제가 이번 주에 감기에 걸려버려서 제가 오늘 해처리 추모 공연을 하게 돼서 아마 해처리의 저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해처리의 저음을 그 멋진 저음을 예, 근데 저음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갈라지네요. 오늘 정말 죄송하고요. 예,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인정합니다. 네. 아시죠? 이것보다 한 4200m 잘하는 거. 자, 네. 그리고 오늘 이 무대는 굉장히 저로서는 좀 어떤 음악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세월호 때도 그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가요계는 모이지 않아요. 예, 유일하게 문화단체 중에서 시국선언을 하지 않는 단체가 가요계 쪽이었어요. 예, 저도 애써 봤지만 다들 너무 피하고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동네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렇게 외국에 비해서 그 자국 뮤지션에 대한 리스펙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어제 정말 선후배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미션들이 모여서 그에게 진정한 존경을 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도 그의 음악이 그가 우리 가요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미션이었는지 다시 한번 반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추모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니까 참여해주신 미션들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런 말 하면 이스파이어 아레나 톤달레나? 와 더럽게 번 이스파이어 아레나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약간 해처리에 빙이 돼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제가 원래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이 아닌데 공격적이라기보다는 해처리는 거침없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약간 거침없이 예, 인스파이어 아레나도 이 추모 공연을 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동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노래들을 할 건데 중간쯤에 왜 저런 노래를 하지? 싶은 노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해처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면 더 드높여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예. 사실 그 제가 전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노래였는데, 예, 가깝게 그 공헌하는 노래였는데, 예, 요즘 가도 막 어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깝게 보지 마시고, 저 정말 요즘 너무 무서워요. 예. 아니 후보 시절에 풍자를 허락하겠다고 해놓고는 예 조그만 풍자에도 막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가시고 말이니까 유튜브 계정 없애버리고 막 글러버리시니까 예, 너무 무서운데 오늘은 해철이의 힘을 빌려 예 용기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일단 순한 노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I'm not afraid of the dark.
90년대에는 음악인들끼리 서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누가 더 멋진 음악을 할까? 누가 더 짙고 깊은 음악을 할까? 사운드는 내가 최고야. 예, 뭐 서태지 씨가 그랬고, 해철이 그랬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음악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 해철이는 비트겐슈타인까지 갔었죠. 그런 좋은 시너지들이 생겨서 지금의 K-POP이 분명 태동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적인 면에서나 창작적인 면에서나 서태지 씨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뭐 셋 중에 정말 제일 미치니까 해철이가 단연코 최고였죠. 네, 그래서 그의 노래를 한 곡 선곡해달라고 했을 때 전 가장 안전한 노래를 듣겠죠. 감히 그의 락보컬을 따라할 수도 없고 제가 뭐 잘하는 발라드를 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좀 더 전 많이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제가 좀 더 좋은 목소리로 해철이를 뭉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내가 노래 더 잘해 뭐 이럴 수 있었는데
네. 아, 지금 슈퍼히어로를 하고 났더니 목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가 오늘 이곳에 와 있어서 저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위에서 분명 조롱기 섞인 웃음을 실실 흘리겠지만 예, 아, 목이 맛이 갔구만 이러면서도 못 듣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노래를 끝까지 부르고 여러분과 아쉬운 작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해서 예,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값지고 무거운 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ank you.